4일 미국 뉴욕 맨해튼의 유니언 스퀘어. 발 디딜 틈 없이 몰려든 사람들이 보입니다. 자동차를 파손시키기도 하고 서로 난투극을 벌이기도 하는데요. 지난 2일 트위치 라이브 방송. 유명 인플루언서 카이 세나 씨 4일 오후 4시에 유니언 광장에서 무료 경품 행사를 열겠다고 밝힌 이후 수천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광장으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서로 먼저 개인기를 타기 위해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았고 이로 인해 유혈 사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심지어 상황을 제지하기 위해 나온 경찰에게도 병과 돌을 던지기도 하는데요.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뉴욕 경찰은 최고 수준 대응 단계인 레벨 4를 발령하고 현장에 경찰 1000명을 배치했습니다. 이로 인해 최소 66명의 사람들이 체포되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체포된 사람 중 30명은 미성년자였다고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을 제공한 카이 세나도 오후 5시쯤 경찰에 연행됐는데요. 카이 세나는 결국 폭동과 불법 집회 선동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뉴욕 경찰에 따르면 세나슨 이 행사를 당국에 허가받지도 집회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네요. 카이 세나슨 하루 뒤 감옥에서 풀려나 귀가했습니다. 그는 오는 18일 재판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네요.